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동물과 다른 것은 양심이 있고 또 양식이 있고 또 상식이 있고 또 지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생각할 수도 없고 양심도 없지만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허물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무시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건 사실이죠. 오늘 아마 12일 날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아마 논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란 건 상당히 참 유한한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언제나 되면은 저 사람들이 좀 양심도 되찾고 양식도 되찾고 이성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제 이 세 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이래경 사태를 수습할 새 핵심 위원장을 임명하는 건이 10일 날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이제 의논이 되고 정청래 최고위원을 포함한 야당목 상임위원장 선출이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승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이 옹호 결정이 되는데 최고위원회가 있고 그 결과를 갖고 이제 의원총회 이렇게 붙이는 그런 중요한 아마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이제 우선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 혁신위원장, 민주당이 추구하는 혁신이란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임명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물러난 이래경 씨, 다른 백년 이사장. 저는 뭐 처음 아는 분입니다. 생년월일이 60대 중후반 정도 되구만요. 6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양반 입에서 천안함이 자폭이다. 코로나19 진원지가 미국이다. 뭐 이런 정도의 주장이 나올 정도 되면은 뭐 그냥 좀 점잖은 말로 대책이 없는 인간인 거죠. 60대 여러분들 중후반에 자기 입에서 코로나가 여름 진원지가 미국이다. 천안함이 자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인간으로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 사람을 여러분들 또 임명한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거죠. 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다음에는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뽑을지 알 수가 없지만 보통 시민들의 눈에는 참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좀 그래도 짐승하고 동물이 다르니까 생각도 좀 하고 양식도 있고 양심도 있고 보통 사람들 입장에 또 한번 서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뭘 위해서 혁신하겠다는 건지 고민해야 된다. 아니 민주당이 이런 혁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재명 씨가 물러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이런 혁신을 보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정청래 씨입니다. 예, 펄펄 뛰는 정청래 상임위원장 배제되나 정청래 당 최고위원회 거취 문제로 시끄러운 국회 상임위원장 내정 문제도 6월 10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일인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몫의 6개 환노위, 항안위, 복지, 교육위, 산자위, 예결위 상임위원장 가운데 행안위원장
등 3개를 내정하고 했다. 원칙과 기준이 없다. 기득권 나눠먹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참 저는 뭐 여러분들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해가지고 정청래 씨가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상적인 투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포에서 당선됐습니까? 공병호 TV에서 다뤘지만 전 원내대표인 박홍근 씨가 이번에 교육위원장이 되는데 박홍근 씨의 중남인가 중남을인가 그럴 겁니다. 중남을의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은 어땠습니까? 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폼 잡고 다니니까 기가 찬 거죠. 모든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지만 이거를 수습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을 보면은 뭐 이제 낙담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예 뭐 사람 사회는 사회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윤관석 이승만 예 이번에 송영길 2021년도 민주당 당대표의 경선에서 돈봉투를 돌린 사건인데 뭐 이거는 검찰 공소장만 보더라도 뭐 100% 여러분들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아마 지금 민주당이 탈당했을 겁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민주당 경선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관석 이승만 위원 대한 법원 체포동의안 포결이 이루어진다. 당연히 여러분들 동의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동의해야 되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 모양인지 아무튼 뭐 그렇다고 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하지 않고 짐승과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동물하고 사람이란 것은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고 상식을 갖고 있어야 그게 짐승하고 동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잘 이렇게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좀 저 사람들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네요. 자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이 참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선거를 낱낱이 분석한 책이 4월 1일에 선을 보인 도둑놈들 4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여러분들 깃발을 올리고 있는 노태학 그리고 얼마 전에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물러난 박찬진이 노태학과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도둑놈들 5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올해부터 선을 보였던 모두 5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회복 시리즈에도 여러분 적극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